자, 이 시간에는 항암 치료의 실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암제뿐만 아니라 항생제 또는 모든 약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1학년 때 해부학을 배우고 세포학을 배우고 생화학을 배우고 생리학을 배우고 그러고 나니까 우리 몸 돌아가는 것 이제 환하게 아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 들어가서 병리학을 배우고 이러면서 이제 양리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양리학을 배우는 것이 이제 꿈이었습니다. 야, 이제 내가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훤하게 알았으니까 이제 뭐만 배우면 된다? 약만 배우면 되는구나. 그러면 나를 찾아오는 모든 환자를 어떻게 보기 좋게 병을 낫게 하는 의사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2학년 말에 이제 양리학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3학년부터는 병원에 실습 나가는 거예요. 흰 가운 입고, 이제 학생이 의사인 척 하면서 폼 잡는.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양리학 시간이 드디어 대망의 양리학 시간이 돌아와서 그때 양리학 주임 교수님이 이우주 교수였어요. 그분이 탁 첫 시간에 조교를 데리고 탁 들어오더니 출석을 이제 다 부르고 난 뒤에 이분이 아무 말도 하지도 않고, 여러분, 의과대학은 칠판이, 온 벽이 다 칠판이에요. 그 칠판을 이렇게 밀 수 있어. 쫙 밀어. 그 칠판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해가지고 길게 해놓고, 저 끝에 가시더니, 분필로 크게 쓰는 거예요. 뭐. 그 다음에 뭘 쓰시려고 그러나 보니까 든 그 다음에는 한자로 모든 약물은 동물이다. 네, 모든 약은 독이다. 그렇게 딱 썼어요. 그 순간에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몰라. 약이 독이라고? 그럼 약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아시겠죠? 그러더니 이분이 탁 돌아서시더니, 제군들 실망했지. 그러면서, 약으로 병이 낫는 것은 아니야. 약은 병을 관리하는 것에 불과해. 네. 여러분, 요즘 이제 옛날에는 없었던 과목인데 통증 클리닉이란 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통증 클리닉. 통증이 생겨. 그럼 그게 무슨 통증이든지 통증을 관리하는 해주는 곳이 통증 클리닉입니다. 통증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통증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통증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없애주는 것이 통증을 낫게 하는 거죠. 그런데 통증의 원인이 암이라면 뭐가 나버려야 통증도 없어져요? 암이 나버려요. 그러나 약은, 통증약은
암을 낫게 하지는 않지만은 통증은 없애줄 수 있어. 그런 걸 우리가 진통제라고 부르잖아. 그렇죠? 그거는 통증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 치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cure라고 합니다. cure 또는 heal, healing, 예, healing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관리는 처치라고도 부릅니다. 처치, 예, 그렇죠? 처치. 그러면 그건 영어로 하면 treat, treatment라고 불러요. treatment. 그 다음에 management. 관리하는 거예요. 항암제는 절대로 암을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암을 어떻게 해요? 암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암을 낫게 해줘야 되면 그건 어떻게 하면 암을 낫게 해주는 거예요? 허허, 참 여러분 배웠잖아 이때까지. 자, 첫째,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가 어떻게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정상으로 가면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될 수가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암의 근본적 원인이 우리 몸속에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는데 그 생기는 쪽쪽 암세포를 죽이게 하는 물질을 T세포에서 어떻게 생산을 못하면 암 환자가 된다. 왜? 그 유전자가 꺼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암을 완전히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꺼진 T세포 유전자를 켜놓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를 정상화시키는 것. 아, 꺼져버린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T세포 유전자를 다시 어떻게 켜주는 거. 요 두 가지를 해야만 암이 낫는 거예요. 힐링이 돼. 치유가 돼.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치료와 치유를 구별을 못 하고 있어. 치료하면 뭐 된다? 치유된다. 이렇게 이거는 참 무식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성경을 보실 텐데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5장 26절이라는 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써놨어요. 천만에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본래 이스라엘 말로는 치유인데 한국말로 번역하려니까 그 치유나 치료나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번역해버린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대개 우리 일반 국민들은 치료와 치유를 어떻게 같은 말로 생각하고 있어. 그것이 문제로다. 아시겠죠? 치료는 치유가 절대로 안 돼. 왜? 왜 치료는 치유가 아니에요? 근본적 원인 해결을 어떻게 안 해주고 그냥 처치 해주고 관리. 그래서 여러분 혈압 약으로 혈압이 치유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거는 혈압 관리약입니다. 치료제라고 그래요. 치료제. 치유제란 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치료제는
있어도 치유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래요? 자, 여러분이 이제 지금 대답을 못 하시고 있는데 이게 바로 강의 헛들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때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강의 쭉 한 것을 그 이유는 한 그 이유는 여러분이 치유제란 것은 없다란 걸 가르쳐 드렸어. 자, 치유제, 치료제는 약이야. 여러분 다 알아. 약이야. 근데 치유제는 약을 가지고는 치유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약으로는 치료밖에 못 한다, 이 말이야. 그럼 치유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뭘 가지고 치유? 예? 그것이 신비로운 힘이라고 제가 첫 시간부터. 첫 시간부터 그렇게 몸을 꼬아가면서 애써서 그러니까 이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해도 뭐예요? 안 낳는 사람이다. 왜? 들어도 뭐 들었는지 뭐예요? 모르니까 그게 나에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뉴 스타트를 해서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 암 말기 병원에서는 완전히 포기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봉사자 이루다 씨 같은 분, 병원서.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왔어요? 사기, 말기, 더 이상 치료 불가. 왔는데, 강의를 딱 듣고 뭘 받은 거예요? 이야, 유전자는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구나. 그렇다면 지금 근데 거기에는 그렇게 되려면은 뭐가 필요하구나? 힘이 필요하구나. 생기라는 게 있구나. 그렇지.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생기를 받고 생기를 뭐요? 생기가 넘치게 되자. 생기만 있으면 유전자 회복된다니까. 이렇게 제가 사실은 강의를 지금 5일부터 이렇게 지금 7번째 강의지만 강의해도 여러분이 돌이켜보면 다 다른 강의를 들은 것 같은데 딱 요약하면 똑같은 강의입니다. 맨날 무슨 얘기 하다 끝났어? 생기 얘기 하다 끝났어. 그것만 있으면 끝나버려. 예. 네. 그거 깨달으면요, 여러분, 이 상담 시간에 그것만 깨달으면 3당 시간에 그 깨달은 분들은 물어볼 거 없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질문이 종이로 써가지고 한 두 장이 됐는데 다 끝났습니다. 대답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뭐예요? 복잡하지 않아. 이미 뭐예요? 끝났어. 아,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오는 거고 그 유전자의 변질을 회복시키는 게 치유고 그런데 그 치유에는 뭐가 필요하다? 생기, 그 힘이 필요. 그걸로서 끝내버려.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이 매 시간 강의 시작할 때마다 이번 시간은 무슨 얘기할까? 무슨 새로운 얘기? 이번 시간에는 답을 얻어야지. 그게 문제다. 그렇게 돼. 사실 오늘 제가 항암 치료의 실태를 얘기하겠지만은 이 얘기도 결국 목적이 하나입니다. 뭐가 목적이게? 항암 치료 기대하지 마라. 그거는 치료제에 불과하다. 치유는 안 된다.
치유가 되려면 결국은 무엇이다? 생기다. 그거 같은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저 오늘 저녁에 또 강의할 거죠, 그렇죠? 그것도 드러나 많아. 그런 얘기예요. 주제는 이 뉴스타트 강의의 핵심은 생기. 그 신비로운 힘. 그것을 깨달아라. 자, 그래서 혈압약 먹는 사람들 많죠. 맞아. 그 약 먹고 낫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당뇨약 먹는 사람 많아도, 아무리 많아도 그 당뇨약으로 치유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왜 치료하고 치유하고 똑같다고 생각? 치료하면 치유된다고 생각하니 이게 멍텅구리 같은 생각이죠. 거기 그런 고정관념에서 확 해방돼야 돼요. 아세요? 치유제는 있을 수 없다. 치유제는 있을 수 없다. 왜 있을 수 없어요? 치유제가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신비로운 힘이다. 근데 그 힘은 뭐냐? 그 힘은 뭐예요? 그것은 진선미 속에 있는 힘이다. 그 진선미를 합하면 사랑이다. 그 사랑 속에 그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의 존재를 몰랐을 때도 매일매일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그 힘은 내 속에, 내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내 유전자를 조절해 주고 있었다. 아, 그 힘이 사랑이라면 나는 매일매일 사랑받고 살고 있었구나. 아, 갑자기 내 인생이 아름답게 보여.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구나. 이제 뉴스타트, 암에 걸려서 뉴스타트에 와서 이런 삶이 뭐라는 것을 내가 새롭게 깨닫게 됐구나. 이때까지는 내가 살아가면서 산다는 게 뭐냐? 좋은 직장 가지고 안정된 직장에서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일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칭찬받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들, 딸 낳고, 시집 장가 잘 보내가지고, 이제 아무 걱정 없게 되면, 그걸로서 나는 뭐예요? 잘 사는 거다. 그런데 막상, 삶의 진짜 목적이 뭐냐? 물어보면, 그건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서론 이 정도 하고, 그래서 모든 약의 문제점은 독성과 내성입니다. 그렇죠? 항생제도 내성 생겨 안 생겨? 내성 생겨. 모든 약은 하여튼 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생 이 항암 항암약은 더더구나 내성이 아주 빨리 생깁니다. 여러분, 심지어 논에다 밭에다 뿌리는 농약에도 해충들이 내성 생겨 안 생겨? 금방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농약 회사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왜? 내성 생길 또 새로 만들어 새로. 그래서 그 조그만한 벌레들도 그 독한 농약에 내성이 탁 생기는데, 암세포가 내성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서 제일 항암 치료에 있어서 제일 놀라운 효과를 보는 때가 언제예요? 처음에.
제일 첫 치료입니다. 아시겠죠? 항암 치료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다가 드디어 항암 치료를 했어. 그러면 암 덩어리가 쑥 줄어요. 자, 암 덩어리가 5cm였다. 네. 그래서 맨 첫 번째 치료, 첫 번째 치료를 하면 이게 와 2cm로 줄어. 한 일주일 또는 열흘 치료를 탁 하면 5cm짜리가 2cm로 뭐요? 확 줄어버린 거예요. 이야! 환자가 볼 때 뭐요? 역시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치유가 되겠구나.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요. 예.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요거 딱 기억하세요. 5cm 되던 암 덩어리가 아마 10cm라고 합시다. 그래. 그래, 여러분의 그 10cm가 3cm가 되었다 합시다. 자, 그러면 이 항암 치료로 말미암아 몇 프로가 죽은 거예요? 70%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10개 중에 7개가 죽은 거예요. 이런 현상을 우리 의사들이 봤을 때 아유 이거 왜 이러지?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 의사들 처음에. 왜? 왜 7개는 70%는 죽고 30%는 어떻게? 안 죽느냐 이거야. 아시겠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야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 암 덩어리 10cm짜리가 하나 있을 때 그 10cm짜리 암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는 수백억 개의 암세포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뭐예요?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똑같으면 다 죽어야죠. 그렇죠? 똑같은데 왜 안 죽어? 그러니까 이 안 죽는 걸 보고 결국은 의사가 눈치를 챘습니다. 의사들이 무슨 눈치를 챘어요? 아하, 10cm짜리 암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그 암세포들이 다 동일한 암세포들이 아니라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70% 죽은 놈들은 어떤 놈들이고? 약한 암세포 또는 순한 암세포. 그래서 순득이라 그럽시다. 그러니까 순득이들만 죽고 그 다음에 어떤 놈은 살아나요? 악바리들은 살아나고. 그러니까 암이 한 덩어리, 암세포들이 한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어도 암세포 한 개 한 개는 다 뭐예요? 틀리구나. 예. 반드시 예? 순득이도 있고 악바리도 있다는 사실을 의사들이 처음으로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항암 치료로 암이 완전히 낫지 않는 암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 완전히 없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 악바리 때문에. 이 악바리가 이거라. 악바리가 없어도 싸그리 암세포들이 죽어버려도 뭐 다를 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암세포란 건 맨날 생기는 거니까. 일평생 우리는 암과 싸우면서 살았어. 그렇죠? 그 싸그리 없어진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없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중에 수술이 깨끗이 됐습니다. 항암 치료 했더니 완전히 암이 다 없어졌습니다. 해봐야 제발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진짜 암이 진짜 싸그리 암이 없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암이 있는데 연기암이라는 암이 발견이 됐어요. 연기. 연기암은 특징이 뭐냐 하면 퍼지지 않는 악성암이야. 옛날에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양성 종양이 있고 악성 종양이 있다. 그래서 악성 종양을 암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양성 종양은 그냥 쉬운 말로 혹이라고 불러. 그런데 그래서 악성 종양이 딱 되면 무조건 퍼지는 줄로 알았어. 그렇게 배웠어. 그런데 악성 종양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안 퍼지는 암이 있어. 그런 암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옛날에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악성인데도 안 퍼지는 시기가 있구나. 그거를 연기라고 그래. 그래서 연기암은 악성이지만 퍼지지 않아. 왜 안 퍼지냐? 하고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암세포들이 딱 속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게 암세포 덩어리야. 그런데 이 암세포들이 두꺼운 뭐예요? 막을 딱 두르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암세포들이 전이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두꺼운 막을 뚫고 나와가지고, 혈관을 침투해서 들어가서 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못하도록 뚜껑 막을 탁 만들어서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암 세포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탁 숨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왜 존재하겠습니까? 암은 악성 종양이 생기긴 생겼는데 왜 암이 이러고 있을까? 상황을 보니까 나가서 까불다가는 죽겠거든. 그러니까 딱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상태. 이거를 연기암이라고. 우리 암이 연기암일지도 몰라요. 아시겠죠? 응? 왜? 똑같다 그랬잖아. 검사 다시 해봐도. 그렇죠? 커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암의 상태는 여러분의 무엇과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면역력. 그래서 여러분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언제 약해진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이 이제 암이 있는데 2-3개월 전에는 전혀 없던 것이 한 두세 달 동안 뭐예요?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났는데 암 툭 있어. 그때는 그 안 나타났을 때는 연기암으로 존재하다가 심각한 스트레스 때문에 유전자가 어떻게 탁 꺼졌단 말이야. 그래서 면역력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더 이상 생산해낼 수 없으니까 암이 쑥쑥 자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현상을 암 면역 균형 현상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쪽이 면역 세포면 이쪽이 암 세포고 그러면 이암 면역력이 강할 때는 암은 쫙 내려갑니다. 예.
근데 면역력이 점점 스트레스를 받고 과로하고 과식하고 운동 안 하고 다 이러고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들은 어떻게 해요? 암들은 조용히 있다가 쫙 올라오고. 그래서 이 균형 상태가 되는 거. 그래서 면역력이 강할 때는 암세포들은 동면 상태로 들어간다. 동면 상태로 들어가기만 해도 그 동면 상태로 여러분 10년을 갈 수도 있고, 예, 15년을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뉴스타트를 하시면서 여러분 걱정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건강한 식생활을 하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물도 마시고 이러면서 모든 환경을 어떻게 바꿔주고 있어요? 안 바꿔주고 있어요? 예, 모든 외부적 내면적 환경을 확실하게 바꾸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외부적으로는 확실하게 바뀌었어. 그런데 내면에서 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쎄, 뭐 한번 해보지 뭐. 내면에서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아, 맞는 말이다. 내가 미처 이런 얘기를 내가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있었고, 치료나 치유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제 이게 생각이 어떻게 팍 바뀌었어. 그렇구나. 할 때 내면의 환경이 확 바뀐다. 그래서 정말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환경, 내면적 환경이 동시에 바뀐다면 유전자지가 안 바뀌고 백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암이 놀랍게 낫는 사람이 있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연기암은 예를 들어서 유방, 자궁경부, 암에 이게 자주 있어요. 그래서 자궁경부에 이런 연기암이 나타났다. 싹 도려내면 돼. 눈꽃만큼. 그런 끝이야. 다 나은 거야. 유방에도 딱 떼내면 돼. 그럼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낫다 그래요. 난 거요? 난 거 아니지. 왜? 왜 내 유방에 연기암이 생겼는지 그 원인을 뭐예요? 환자가 알아 몰라? 몰라. 싹 드러냈으니까 깨끗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서 친구들한테 폼 잡고 차. 연기였어. 응? 그러면 이제 친구들 뭐라 그래? 야, 이 기집애야, 너 정말, 너 정말 운도 좋다. 대박이구나. 그럼 이 기집애가 뭐라 그래? 내가 누구니? 축하한다. 오케이. 내가 한턱 쏘지. 뭐 할까? 뭐 먹을까? 우리 삼겹살 집에 가서 쏘죠. 이 꼴이라 이 말이에요. 왜 자기 몸에 연기암이 암하네요? 그게 왜 생겼냐를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 그저 암 생기면 암을 뭐라고 생각해? 재수라고 생각해. 재수 더럽게 없다고 그래. 여러분은 재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돼. 아하, 이게 치밀하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 없어? 유전자까지 배워보니까. 이게 비과학적으로 우리 몸이 왔다 갔다 하고, 운으로 재수 가지고 조절되는 게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면역력이 지난 오늘 특히 설악산 소풍으로 말미암아
야, 설악산이 이렇게 멋있는지 몰랐다. 예.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를 꽉 받으면 면역력이 며칠 만에 툭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야, 정말 아름답다, 은혜스럽다, 놀랍다, 이 강의를 들어보니 정말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 꽉 그럴 때는 이 면역력이 꽉 상승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박수를 쳐도 어떻게? 예, 작정하고 활발하게 치고 함성도 크게 불어 짓자 이거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박수와 함성과 노래와 이게 여러분이 굉장히 이게 면역력을 덜썩덜썩 움직이는 거라 이 말이야. 노래는 별 재미 없는데. 빨리 강의 시작하지. 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자, 그래서, 자, 이 악바리들이, 근데 왜 병원에서는 3cm가 됐을 때, 또는 2cm가 됐을 때, 치료를 그만하자 그러냐 하면 왜 그럴까요? 그냥 계속 하면 되잖아. 근데 중단합니다. 왜 그래요? 백혈구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거예요. 그 무슨 뜻입니까? 항암 치료로 말미암아 백혈구 숫자가 9000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하루 하고 나니까 7000으로 떨어지고, 또 하루 하니까 6000으로 떨어지고, 또 하니까 5000이고. 이제 하니까 뭐야? 3천. 4천 이하로 떨어지면 병원에서 걱정합니다. 3천 되면, 조금만. 그러니까, 이것이 0이 되도록, 이 3cm가 없어지도록까지 하면, 그거는 언제가 돼야 3cm가 되게, 0이 돼버려, 없어져 버려. 환자가 죽어야 돼.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 그냥,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공기 중에서 곰팡이나 여러 가지 박테리아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폐로 들어오고, 그래서 폐렴으로 죽어요. 네. 면역력이 그래도 백혈구 수치가 3,000, 4,000을 유지해야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걸로 그걸 막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항암 치료의 효과가 좋을수록, 즉 항암제가 암세포를 잘 죽일수록 부작용은 뭐예요? 더 크다 이 말이야. 정신 좀 이북식으로 할까요? 차리라우. 정신 좀 차려. 그래서 의사로서 병원에서 이 항암 치료를 해 보면요.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제가 이 얘기를 어저께 들었어요. 딸이 의사래요. 내가 의사. 근데 딸이 엄마 항암 치료를 해. 딸이 이제 치료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엄마한테는 이 치료 못 하겠다. 왜? 엄마한테는 못 하겠다. 왜? 자기가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많은 환자들이 어떻게 죽을 고생을 하고, 결국은 항암 치료해서
확실하게 난 사람은 뭐예요? 못 받아요. 그래서 엄마, 그 울면서 엄마는 치료, 뭐 받지 마라, 나도 치료 못 해주겠다. 그러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봐야 되겠다. 엄마를 위해서. 그래서 딸이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 방법을 뒤져본 거야. 그러다가 뉴스타트를 발견했어. 아시죠? 예. 네. 와. 엄마, 이거야. 여기 가. 그때부터 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거, 여기 강의 들어보니까, 내가 의사라는 것이 참 부끄럽다. 그래서 의사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싹 뭐예요? 없어졌대. 그러면서 딸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1년 동안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휴직 결을 내고 쉬기로 했답니다. 아마 근데 그분이 제일 깨달은 게 뭐예요? 생기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뉴스타트 가서 뭐 배우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모르니까 항암 치료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한번 받아 보는 게 안 좋겠냐. 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셨어요. 어디 계시죠? 예? 네? 예, 네, 저기 계세요. 예, 손들. 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제가 보람이세 없어요. 네. 여러분, 저는 그 따님의 심정, 그 괴로운 심정을 제가 다 확실히 이해해요. 제가 그렇게 잘 나가던 미국에서 그 병원 관두고 여러분, 뉴스타트를 할 때 어떤 면에서는 아주 착잡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음, 친구들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상구 걸마 돌팔이 됐다. 돌팔이. 그거를 감수를 해야 됐어. 아시겠죠? 그 자존심 상하는 거. 그렇죠? 이해를 못 해. 강의를 앉아서 다 안 들어보면, 이 자식 무슨 말이야? 그 배운 거. 약 다 팽개치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따님도 지금 참 마음이 아플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알고 나니까 더 이상 병원에서 어떻게 계속 같은 치료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엄마는 안 시키고 다른 환자를 계속 시키기도 뭐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 참으로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참으로. 예. 네. 예. 네. 참으로. 네. 이거 정말, 정말 감동적인 얘기예요. 참, 아마, 만나볼 날이 있겠죠. 그렇죠? 직접. 참. 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뭐, 이 얘기 하나 가지고 항암 치료 다 끝난 거 같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끝났죠. 자, 근데 이제 그거를
왜 이 딸이, 이 딸도 이거 다 알아. 이게 악마리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러면 백혈구가 줄어서 여기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단해가지고 백혈구를 다시 수치를 어떻게 올릴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이 악발이 3cm가 어떻게 될까? 자랍니다, 이게. 쑥쑥 자라요. 왜? 항암제 없고, 왜 쑥쑥 더 잘 자라? 자, 이제 항암제는 안 들어오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백혈구는 면역력은 어떻게? 시작하기 전보다 어떻게? 더 떨어져 있지. 쑥쑥 자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다 이 말. 아시겠죠 이제? 이게 실태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좀 이따 보면 5cm가 돼 있어. 그 5cm 자식들은 뭐예요? 본래 악발이었는데 이제는 역전의 용사가 돼 있어. 한번 당해봤어. 문제 없어 이것쯤은. 그래서 여기서 10cm에서 3cm까지 온 것은 불과 열흘밖에 안 걸렸는데 여기서부터 또 치료를 하면 그때는 잘 줄까 안 줄까 역전의 용사들 잘 안 죽습니다. 예. 그러면서 치료를 다시 시작할 때마다 면역력은 어떻게 더 타격을 입네. 예. 그래서 실컷 치료했는데 열흘 동안 여기서는 7cm가 줄었는데 여기서는 열흘 치료해도 뭐예요? 열흘 치료해도 3.5cm, 1.5cm밖에 안 줄어. 왜 그래요? 내성이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빨리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 그럼 또 중단해야 돼. 그래서 또 백혈구를 회복시키려고 기다려도 보면 뭐가 돼? 6cm가 돼버려. 자, 이 6cm는 여기서는 악발이고, 그렇지만 이 6cm가 됐을 때는 이제는 이미 두 차례나 항암 치료를 받아봤죠? 그러니까 얘들은 뭐예요? 얘들은 악바리가 아니고 독종이 돼서 독종, 독종, 예, 독종이 돼가지고 여기서 또 치료를 하네. 이제 이렇게 돼서 점점 암 치료를 받아가면 점점 암 세포는 악바리가 독종이 되고 독종이 또 뭐예요? 더 독종이 돼가지고 이때는 조직폭력배가 되어버린 거 아시겠죠? 이는 어떻게 뿌리를 뽑을 수가? 네, 조직폭력배 뿌리를 어떻게 뽑아요? 그렇죠? 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 여러분, 이것이 항암치료의 실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렇게 치료하는 항암제를 제1세대 항암제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1세대. 그래서 그 제1세대 항암제로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은 우리 의학계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희망이 없다는 게 잘 알고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암의 치유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면 통계를 내야죠. 그렇죠? 얼마나 잘 치료가 됐는가. 그러나 치유는 안 되는 거니까 치유율이라는 통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통계가 있어? 생존율입니다. 암은 치유가 안 됐으나 그래도 다행히 뭐예요? 살아 있을 수 있는 확률. 그래서 5년 생존율.
이렇게 치료했을 때 5년 동안 5년 안에 안 죽을 안 죽고 그래도 아직도 살아남는 확률. 그게 암 치료 통계입니다. 네. 여기서는 여러분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생기만 들어오면 뭐 될 수 있으니까 치유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치유를 바라보고 가고 있고 병원에서는 생존을 바라보고 가겠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상황이야, 그 상황. 그러니까 의사로서 암 환자가 항암 치료를 하면서 나을 수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환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의사들한테 그러면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의사가 25%입니다. 그러면 환자들은 100명 중에 25명이 어떻게 치유되는 걸로 들어요. 그건 아니에요. 의사가 25%라고 할 때는 치유는 안 되지만 100명 중에 25명은 5년을 조금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을 5년 생존율이라고 그럽니다. 제발 좀 정신 뭐야? 정신 좀 차려야 돼. 아시겠죠?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처해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근본적으로 치유해주는 생기라는 것은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항암 치료 제 1세대. 이 1세대는 아직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의사들은 1세대 항암 치료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제일 의사들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항암제 1세대 항암제를 제약 회사에서 개발해 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일은 없어요. 왜? 노벨상 심사 위원회에서도 이거는 별로 가치가 뭐예요? 있어 없어? 왜? 환자들 지금 고생시키고 치료한다는 것 자체가 암을 못 낫도록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왜? 면역력을 파괴하니까. 그래서 1세대 항암제를 뭐 수많은 항암제를 개발했습니다만은 노벨상 받지 못했습니다.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항암제라는 것이 면역력을 어떻게 지금 면역력이 약해서 암에 걸리게 됐는데 이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약을 개발하면 우리가 노벨상을 주지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지금 이 독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면역력을 너무 빨리 파괴시켜버리니까 이제 의학계에서는 무슨 약이라도 개발되기를 바랬게 면역력을 좀 어떻게 좀 파괴하지 않는 약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암세포만 공격을 하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정상세포들은 좀 제발 공격하지 않는 항암제가 없냐. 이제 이것을 개발하는데 진짜 혈안이 되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을 표적항암제라고 부른다. 표적항암제가 나타났을 때 와, 의학계에서는 개가를 불렀습니다. 이야, 이제 됐다.
그래서 이 표적항원제라는 건 이제 탁 써보면 막 암세 암이 쑥쑥 줄어. 그런데 곧 실망했습니다. 왜? 첫 1개월은 잘 들어. 2개월째는 뭐예요? 괜찮게 들어. 왜 그래요? 점점 내성이 생깁니다. 표적 항암제라도. 그다음 3개월째 되면요. 별로 경과가. 4개월째, 5개월째 들어가면서부터 내성이 생겨서 안 들어요. 그냥 그대로야. 그렇지. 똑같죠. 모든 약은 내성이 생기게, 모든 약은 독성과 내성이 있는데, 그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가지고, 야! 이 표적 항암제가 왔을 때, 이제 암을 이겼구나. 하는데, 그래가지고, 왜 아직도, 만약 표적 항암제가 그런 내성이 빨리 오지 않는다면, 않는 약이라면, 1세대 항암제는 어떻게? 폐기 처분돼야 되는데, 폐기를 못하고 있어요. 왜? 표적 항암제를 처음부터 썼다. 그럼 뭐예요? 3개월, 4개월째부터 내성이 생길 텐데, 그러면 한 3, 4개월 치료하고 끝내야지. 그래서 아직도 병원에서는 1세대부터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거 이렇게 가면 이 치료를 적어도 한 6개월, 1년, 2년까지 울고 먹을 수, 뭐요?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세대에서 도저히 뭐예요? 안 되겠다 할 때 표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금방이야. 그렇죠? 3개월 지나면 아이고 안 들어. 근데 이때까지 얼마나 치료해 왔습니까? 네, 한 2년, 2년 반 치료해 왔다. 네. 그래서 이제 표적 항암제가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제3세대가 나와야지. 그래서 표적 항암제를 2세대 항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적 항암제까지도 안 되고 그다음에 3세대 항암제가 면역 항암제라는 겁니다. 이제 3세대 면역 항암제도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것도 별 효과 없어. 이제 뭐를 기다려 봐야 됩니까? 제4세대. 그래서 여러분이 실험약이란 게 있습니다. 그렇죠? 실험해 보자. 이제 쓸 약이 없으면 임상 실험해 보자. 임상 실험이란 거는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임상 실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약 효과가 증명된 게 없는 거. 그래서 실험 대상을 모아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부작용은 어떤 부작용이 나고 그거를 그런 데이터를 모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거기에 희생이 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면역 항암제도 쓰고 보니까 왜 면역 항암제가 안 돼요? 면역 항암제라는 면역을 올려주는 것은 뭐밖에 없는데 생기밖에 없잖아요. 뉴스타트밖에 없다고. 없는데 그거를 물질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 자세한 부분 제가 다음 시간에 하죠. 그 물질도 결국은 내성이 생겨버려요. 그래가지고 면역항암제도 이제는
별로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3세대를 지나가면서 지금 제4세대 항암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 시간에는 4세대 항암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을 번쩍 저 4세대 항암제는 뭐가 4세대 항암제일까요? 여러분 뉴스타트 강의를 잘 들으면 대답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남은 거 하나 있어. 아니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가지고 제4세대 항암제가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실패는 불보듯 뻔합니다. 왜? 물질로는 안 돼. 기술로는 안 돼. 뭐가 있어야만 돼? 뉴스타트가 있고 생기가 들어 그 신비로운 힘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거는 결국 실패를 뭐요? 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뉴스타트의 생기는 제 7세대 항암제입니다. 7자는 뭐를 그렇죠. 7자는 럭키 세븐이고 7자는 완전을 뜻하고 있습니다. 왜 완전한 항암제예요? 그것은 완전한 곳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항암제.